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오랜만에 공연이 재개되면서 티켓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노린 티켓 양도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팬심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는 건데 한 피해자는 티켓 한 장에 2천만 원을 뜯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20대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말 SNS에서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거의 원가에 가깝게 양도를 하겠다. 정말 드문 사례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고 오랜만에 열리는 거고 좌석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저는 간절을 한 마음에 판매자에게서 티켓 구매 내역과 신분증 사진까지 확인한 뒤 28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판매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금자 내역이 잘못됐다, 전산 오류 때문에 환불해주겠다면서 수차례 추가 입금을 독촉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단 몇 분 만에 210만 원이나 보내게 됐습니다.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성착순 입금대로 티켓을 줄 거다. 돈을 한 차례 더 입금을 하면 티켓을 양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차액을 환불해주겠다. 하지만 20대 남성 판매자는 돈만 가로채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여 동안 이렇게 당한 사람이 500여 명, 사기 피해액만 6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BTS 서울 공연 티켓이라는 말에 속아 티켓값만 2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판매자인 20대 남성은 지난 4월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티켓값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계속 돈을 입금하게 만들어서 피해를 키우는 방식으로 저희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가르는 중고거래 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피해 회복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 견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수사기관은 일부 피해자들이 특정 사기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판매자 계좌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자 거래를 했지만 실제로 사기범들은 여러 계좌를 돌려쓰고 있어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대면 온라인 거래일 경우 안전거래 계좌를 이용하는 등 구매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